나올 예정이고 피지컬 많이 안 살 것 같아서 되게 조금만 될 건데 동나기 전에 빨리 가져가세요. 네, 테이프도 테이프로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 약간 네 파트 1, 2 합쳐서 나오고 특별히 좀 공개는 안 했는데 인스트루멘탈도 같이 공개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테이프 같은 경우 인스도 또 나름 좀 들어봤으면 해서 연주곡 느낌으로 약간 들어봤으면 해서 그리고 테이프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 테이프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들어보면은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사실 이렇게 막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기회가 된다면은 사서 약간 들어보면은 느낌 되게 새로울 거예요. 또 재밌어요. 저 어릴 때 테이프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테이프로 들었었죠. CD 플레이어로 듣기 전에는. 근데 그 테이프로 들어보면은 그 피치, 그러니까 음정이 되게 좀 정확하지 않고 약간 어쨌든 이게 그 테이프 그 뭐라고 해야지? 이 비닐로 긁어서 나는 소리라서 정확하진 않는데 그 또 그 감성이 있으니까 테이프로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이벤트 해서 제가 테이프를 구해서 사서 뭐 구해드릴 수도 있고 보내 선물로 이렇게 할까도 생각 중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후반 지금 하고 있어서 아무튼 올해 가기 전에는 꼭 나옵니다. 원래 LP를 내려고 했으면 내년 봄에 나올 뻔 했는데 LP를 포기하면서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했지요. 아쉽지만 LP는 나중에 꼭 뭐 기회가 된다면 기념 한정으로 몇 개 만들까도 생각 중이고 그래서 대신에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실 좀 이번에 녹음 다 끝나면서 이게 되게 오래 걸린 앨범이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2년 정도 준비를 했었던 사실 곡수가 막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만약에 뭐 래퍼나 보컬이었으면 곡수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피처링으로 이루어진 프로듀스 앨범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어요. 곡수도 많지는 않고 근데 그만큼 좀 한 곡 한 곡 곡 많이 들인 곡이라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맞아 음감이 한지 8개월 지났어. 그동안 뭐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또 소주도 나왔고 소주 리믹스도 나왔고 주지마도 나왔고 또 다른 지금 준비 중인 곡들이 또 있고 나오지 않은 곡들이 있어요. 시간 진짜 빨라. 사실 작년 재작년 곡을 진짜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앨범에 좀 집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기존에 있는 곡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들도 되게 신선한 조합들이 있을 거고. 맞아, 미래누나 노래도 있었고. 어쨌든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낫는데, 그만큼 이번, 특히 이번 파스2는 좀 공을 진짜 많이 들였어. 많이 진짜 많이 수정하고, 원래는 곡을 되게 빨리빨리 만드는 스타일인데, 아 너무 오래 빨리 좀 냈으면 좋겠다. 그냥 아 근데 대신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인데, 아 멜론 차트에도 못 들어 난. 그 심지어 그럴 음악들이 아니라서 영어곡으로 만든 곡들도 있고.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기존에 나오는 곡들,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렌디한 곡은 아니에요. 특히 제 앨범, 그러니까 Rewind My Tape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옛날 음악들의 모티브를 한 거라서, 그런 음악을 기대하시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도 팝송 들으시잖아요. 팝송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살짝 스타일을 얘기를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지, 한 70년대에서 90년대 흑인 음악 느낌? 약간 뭐 디안젤로, 뭐 약간 뭐 그런 뮤직, 그 약간 그런 90년대 네오소울 느낌, 뭐 펑키하기도 하고, 좀 되게 끈적하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그 섹시한 음악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만들었던 곡들 중에 제일 섹시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음악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번 파트2는 랩이 좀 조금 있고요. 조금 특이한 조합들도 있고, 분위기로 치면은 플래미보다 한 8배? 지구인 형이다. 춤? 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뮤비는 그러니까 댄서 한 명이 나와서 댄스 필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춤으로 나오는데,
어떤 흑인 여자분이 나오는데,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엄청 대단한 분이 나와요. 엄청. 제가 알기로는, 비욘세 리안나 춤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아, 너무 많은 걸 얘기해버렸다. 그래서 사실 좀 대중음악이랑은 거리가 멀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그런데. 아, 사실 뮤비도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쇼미 보면서 코코니가 진짜 짱이다 싶은 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사람들이 너무 안 들을 만한 음악들만 제가 만들고 있어서 소주도 많이 들어주세요. 소주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파트 1도 좀 많이 들어주세요. 어쨌든 그 스타일은 확 다르긴 한데 스타일 진짜 확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질감 그 음악 질감은 파트 1에서 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들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질감 자체는 그 질감이 이어지니까 파트 1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내 거니까. 내 거지롱. 아, 그래, 이번에 LA 갔다 오면서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 홍대에서 어디서 봤다는 거. 저 포스 없어요? 막 해도 돼요? 뮤비 한 개예요. 상상마당 앞에서 언제지? 상상마당 앞에 지나간 적이 거의 없네. 오프루트. 아, 페이머스 버거에서 봤구나. 오프루트 재밌었지. 동감의 이유. 제가 밖에를 잘안 나가요. 계속 여기만 박혀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참. 아, 맞아. 어제 소프 갔었지. 원하니.
부산은 계획이 없어요. 부산 가고 싶은데 너무. 브라질도 계획이 없어. 양정. 밥은 먹기 싫어. 안 싫어. 대구도 가고 싶다. 좀 괜찮아. 진짜 무의미한. 안녕하세요, 썬디인데요. 여. 아, 가게 주말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주말엔 안 하고 필요 없네. 여. 어허, 여. 안녕하세요, 썬디인데요. 여. 오랜만에 하하 아 부산 가고 싶다. LA도 가고 싶고 일단 여기 좀 벗어나고 싶다. 미친 듯이 여 창가 쪽 찾고 있어. 어 크리스는 피처링 힌트 없어요. 근데 아마 신기한 조합들이 시시콜콜한 얘기 들러 여 So, 이니셜도 안 돼. 한 분은 완전 레전드 한 분 계시고 아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안 자동 필터링? 무슨 말이야? 아 뮤직 소울 차일드 아니에요. 뮤직 소울 차일드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저기 벤코 송 아직도 코 있어. 아 이거 인스로 한번 들어볼까? 인스를 제가 모으고 있어요. 이거 다 모아서 CD 테이프 낼 때 될 거라서. 베이스가 마치 가슴이 뛰는 것처럼 두근두근 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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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를 들어보시면은 약간 그러니까 인스를 왜 들어보라고 하는 거냐면은 약간 제일 처음 노래 만들 때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보컬에 가려진 악기들이 다 들릴 거예요, 아마. 이번 앨범 키워드 섹시.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MIAR 있잖아요. MR 그냥 보컬이 없는 그냥 연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인스트루멘탈 만들고 들어보면서 누가 했으면 좋겠고 약간 누가 목소리 이렇게 냈으면 좋겠고 가사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딱 시간이 이 MR 인스트루멘탈 듣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인스만 듣는 것도 좋아해서 앨범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앨범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신박한 질문인데. 앨범 듣기 전에 파트 1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파트 2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 레슨 지금 못해요. 아쉽지만. 계획보다 살짝 늦어지긴 했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할수 없는 게, 그 날짜를 지금 잡고 있어요. 좋은 날짜를 보통 이제 그 좋은 날짜들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든지 엑소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를 피해야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일단 날짜를 잡고 있어서 정확한 날짜 나오면 그때 아마 올라올 거예요. 심표나 걸 같은 느낌의 곡은 없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심표나 걸을 들으세요. 그게 좋겠죠. 얼굴? 얼굴 너무 쓰레기 같아서. 하이어 콘서트는 하이어의 하이어 계정 계획을 몰라서. 약간 새로운 느낌. 일단 파트 1이랑 파트 2 자체가 너무 너무 틀려요. 느낌이 사실 겨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제 거 뭐 언제 뭐 여름에 들으나 겨울에 들으나 똑같은 노래. 아니면 다음에 뭐 약간 눈 내리는 겨울밤 이런 노래 하나 만들던지. 여름에는 뭐 바다로 가자 이런 노래 만들게요. 사시사철 들을 수 있는 노래로. 남아있으면 겨울에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주세요. 심지어 딱 이맘때 나왔어. 11월 4일이었나? 아무튼 이제 이맘쯤 나왔는데. 오민텍스 사시사철. 그래서 다음에 봄에는 약간 환절기 이런 곡을 만들어 볼게요. 해버그나잇은 저녁에 들어도 되고 아침에 들어도 되고 따뜻할 때 들어도 되고 추울 때 들어도 되고. 하지만 응가할 때는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 시원해서. 봄에 벚꽃 필 쯤에 노래 하나 내야지.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송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너무 노리고 만드는 그런 노래는 안 합니다. 이상형? 이상형? 모르겠네. 와, 빼빼로 못 받아본 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 2, 3년 된 것 같은데. 아, 신민아 좋지. 신민아 좋아하지. 사실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애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죠. 어디서 만나? 아, 김태리 좋지요.
홍서범 닮아서도 김태리 좋지요. 홍서방 홍서범 아 컵케이크였나 그게? 그냥 뭐 그 뭐 뭔지 모르는 어쨌든 먹었어. 이상형 홍서범 연애하면 사랑 노래 안 나오던데. 아마 연애할 때 제일 독한 노래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뮤비 마지막. 아 미친놈아. 야 축구나 하자 축구나. 축구하자. 이번에 재범이 형 끌고 가가지고 나이키 가서 저기 옷이랑 축구화 받아냈다. 축구하자. 이번에 앨범 내고 일본 가서 여자친구나 찾아봐야겠어. 몽구스 라디오 때문에 못한다. 아 이번에 재밌을 텐데. 회 속에 아우 늘 함께였던 데 혁구 축구 잘하나? 축구 하고 싶어 하던데. 중국 아니 일본 놀러 가는데 일본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 뭔가 낯선 데 가면은 뭔가 새로운 인연이 있지 않을까. 마냥 기대를 품고 가지만 헛헛하게 돌아오겠지. 아 당산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오민택만 와. 속에 네가 있어 그녀에겐 중국은 무서운데. 중국 예전에 갔다가 식중독 걸려왔어가지고 그래 당산 존나 좋은 동네지. 이미 방송에서 직공개돼서 야 몽고스 라디오 나가면 존나 공격할 거잖아. 안 나가. 공격하면은 나도 공격이야. 그때는 이제 파국이야. 다 같이 죽는 거야. 또 거기 나가면은 내가 저기 지구인형밖에 공격 지구인 공격할 것 같아서 나 아까도 보이병이랑 어 얼마나 연주 앨범이나 좀 빨리 내지. 안 믿어.
그래야 되고. 지구인 멘탈 터트리는 것도 괜찮지. 나 할 말이 많아. 상훈이 형. 그게 뭐야? 미니게임 페스티벌. 그게 뭐야? I'm pulling my way. Go. Oh, yeah. 스피드 퀴즈 저는 아 근데 나 내가 존나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재미없을 거. 말도 잘 못하는데. 첫인상? 첫인상? 우리 사실 인사한 거는 그때 부산에서지만 나는 몇 번 널 봤지. 되게 약간 첫인상? 음악만 듣다가 처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 변태일 것이다. 골방에 갇혀서 약간 막 집 존나 습하고 막 집에 막 뭐냐 막 악마 그림 있을 것 같고 막. 하지만 아니었지. 그러고 그때 그 혁우 때문에 부산 따라갔다가 가는 길에 너랑 아름 누나 보고 데려다 주면서 얘기했을 때는 약간의 그 시장 톤 거기서 약간 이미지가 바뀌었지. 그리고 당산에서 봤지 우리. 모민텍 스윗가이. 내 아플 때 쌍화탕이랑 죽 사주고. 내가 이번에 아팠을 때도 너 생각이 났다고. 우리 오민텍밖에 없어요. 나는 오민텍 없으면 나는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예, 사회 나와서 이렇게 아플 때 누가 챙겨주니까 처음이었는데 이게 기억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몽구스 라디오에서 나한테 지랄하지 마. 빵빵빵빵. Would you be my
사실 사... 그 편의점 아직도 편의점 도시락 먹는데 지금은 작업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새벽에 일하고 이러면은 편의점 도시락밖에 못 먹지. 우렁각 씨는 내가 더 잘해 음식은. 아무튼 저는 또 밤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끊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곧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래야 돼. 박재범 때문에 지금 또 지금 산더미야 지금. 아무튼 저는 잠깐 쉬었으니 아 이래야 돼요. 네네 비 내리다. 아 그거 말고 그거는 끝났고 믹스 넘겼고 그리고 그 흑인들 거 해야 돼. 저기 흑형들 거. 아 아무튼 지금 해야 일찍 잘 수 있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파이팅. 오민택 이래라. 쉬지 말고 이래라. 빨리 또 앨범 내라. 빨리 싱글도 좋으니까 여러분 오민택 노래 빨리 내게 많이 쪼아주세요. 음악 너무 잘하는데 음악을 안 내네요. 오민택이 음악을 내야지. 오민택 같은 사람들이 음악을 내야지. 우리야 로사카 빨리 이래라. 빨리 당장 스튜디오로 돌아와라.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